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추모로 꽃 액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드판에 중화제를 뿌려주세요. 쭉 살짝 흔들어서 뿌려주시고, 붓은 집에 있는 걸로 하시면 돼요. 붓으로 하셔도 되고, 뭐 손으로 하셔도 돼요. 손으로 쭉쭉 펴발라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쭉쭉 펴발라 주신 다음에 이렇게 잘 골고루 골고루 펴발라 주신 다음에 냅킨을 쫙 펴서 맞춰서 폭만 맞춰 주시면 돼요. 쫙 맞춰서 붙여주세요. 너무 빡빡하게 밀면 얘가 냅킨이라 찢어질 수 있어요. 살살살 이렇게 톡톡톡 문질러 주세요. 네, 이렇게 붙여주시고, 짠! 뒤에도 이렇게 감싸주셔도 돼요. 나머지는 아니면 잘라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잘라서 얘는 짧게 자를게요.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붓은 물로 헹궈주세요. 그러시면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톡톡톡 눌러주시고, 이쪽도 눌러주시고, 아니면 가위로 반듯반듯 잘라주셔도 돼요.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이제 여기다가 점토를 만들어서 붙여줄게요. 클레이로 꽃을 만들어 줄 거예요. 네, 이렇게 다섯 개를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워서, 네. 됐죠? 여기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다섯 개 해주시고, 가운데 단추를 붙여주세요. 단추를. 눌러주시면 꽃 하나 완성. 네, 또 만들어 볼게요. 크기는 상관없어요. 큰 꽃, 작은 꽃, 우리 친구들 마음대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꽃 완성. 둘, 넷, 여섯, 일곱. 일곱 개 만들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모루를, 초록색 모루를 일자로 이렇게 손으로 펴주세요. 철사심이 들어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양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묶어주세요. 빵끈으로 중간에 감싸주세요. 빵끈으로 돌돌돌 말아주세요. 돌돌돌 말아서 판에다가 글루건으로 붙여줍니다. 네, 보시면 여기 이쪽에 구멍 있죠? 구멍을 한번 이걸로 뚫어줘요. 이렇게 한번 뚫어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 꽃을 올릴 거예요. 글루건으로 여기다가 위치를 잡고 끝선에 맞춰서 놓아주세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모루는 끝에 철사심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눕혀주시면, 조심하세요. 이렇게 살짝 밑으로 꺾어주시면 돼요. 안 되면 이렇게 도구를 활용해서
눌러주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 꽃을 붙이기 전에 묶어줄게요.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꽃은 이제 원하는 데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고 붙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글루건으로 붙여주셔도 되고요. 안 말랐을 때는 요거 중화제로 그냥 붙여주셔도 돼요. 중화제 짜고 위에다 붙이고 중화제 짜고 위에다 붙이고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는 모루가 안 보이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겹쳐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리본도 글루건으로 붙여주셔도 되고 이렇게 본드로 붙여주셔도 됩니다. 단추 모루 꽃 액자 완성! 이렇게 중화제를 말려주시면 접착이 됩니다. 그래서 마르기 전까지는 세우지 마세요. 눕혀서 말려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